라운드 퀴즈 역할 역치십니다. 애플이 WWDC 2023을 진행을 했어요. 도대체 왜 현충일에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안 보셨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정리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고 싶으실 테니까 WWDC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제일 중요하기는 하지만 오늘은 소프트웨어 얘기를 잠깐 미뤄둘까요? 요거는 개발자 베타가 나왔으니까 설치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tvOS 17 나왔고요. 에어팟 프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적응형 오디오가 좀 더 개선이 될 거고요. 개인정보 보호, 보안 기능 공개, 건강에 대한 인사이트, 맥OS 소노마, iPadOS 17, WatchOS 10은 애플워치를 위한 기념비적 업데이트이다. 왜 반말이야? 패스할 거고요. 하드웨어로 빨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일단은 언제나 제가 그렇듯이 재미없는 거에서 재미있는 손으로 갑니다. 재미없는 거! 이번 거에서 제일 재미없는 게 M2 울트라야. 놀랍지? M1 맥스를 두 개 이어붙인 M1 울트라처럼 얘는 M2 맥스를 두 개 이어붙인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능이 엄청나다. 아시겠죠? 근데 사실 대부분은 요거가 필요하지 않으실 거고 요거를 구매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얘가 들어가는 것들이 맥 스튜디오와 맥 프로예요. 저도 맥 스튜디오를 쓰고 있지만 요거는 일하려고 렌더를 빨리 해가지고 여러분이 영상을 더 빨리 보실 수 있도록 플러스 내가 집에 일찍 가도록 쓰는 거고 농담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저처럼 영상 렌더가 빨리 돼야 된다 같은 게 아니라면 맥 미니로 충분할 거기 때문에 맥 스튜디오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생각이 좀 더 심하게 드는 거는 바로 맥 프로예요. 맥 스튜디오랑 똑같은 M2 울트라가 들어갔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것 치고는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맥 프로 최저 사항이 60코어 GPU가 들어가 있는 M2 울트라 64기가 통합 메모리 1테라 SSD 짜리 에어 요렇게 했을 때 1049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맥 스튜디오 같은 사양이 599만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두 배의 가격인데 요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사양 전부 다 똑같고요. 메모리도 확장되는 거 아니라 어차피 통합 메모리이기 때문에 구매할 때 결정해야 됩니다. 최고 용량 똑같고요. 저장 장치 똑같아요. 뭐 크기면 무게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디스플레이 지원 똑같고 유일한 차이점은 요 포트 확장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맥 스튜디오는 썬더볼트 4 포트가 6개, 맥 프로는 8개가 들어가고요. 타입 A 포트 개수에도 차이가 있고 HDMI 포트 개수에도 차이가 있고 10기가 이더넷 요거 듀얼로 들어가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PCI 익스프레스 확장 슬롯이 7개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설명은 6개 동영상 IO 카드를 전부 다 쓰면은 24개의 4K 카메라 피드를 삽입하는 동시에 프로레스를 인코딩할 수 있도록 지원, SDI IO 카드, 추가 네트워킹 저장 장치, DSP 카드 요런 거를 끼워서 쓰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대부분 사용자에게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로 전용 카드를 반드시 꽂아야 하는 전문가들, 사실 그냥 전문가 단일 개체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회사에서 쓸 때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맥 프로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근데 이제 PCI 확장이 되고 렉 타입이 나온다 정도로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올라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차피 저는 주수요층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게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도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진지하게 보셔야 될 거는 요거예요. 애플 맥북 에어 15인치 공개. 요것이 맥북 에어 M2가 들어갔던 13인치인데 15인치짜리가 나왔다. 뭐가 다르냐? 화면이 13인치다가 15인치가 됐어요? 끝! 농담이고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거는 스피커가 4개 들어갔습니다. 요 친구는 포스 캔슬링 우퍼를 탑재한 6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이 됐다는 거예요. 요거 어디서 들어본 거 같죠? 요건 하이파이 6 스피커인데 요거는 그냥 스피커랑 차이가 있기는 한데 맥북 프로 14인치에 들어가는 게 요거랑 비슷한 구성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크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도 52.6Wh에서 66.5Wh로 커졌죠. 공식적인 배터리 사용 레이팅은 똑같기는 한데요. 아마 비슷한 작업을 한다면 15인치짜리가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사소한 걸로는 M2가 발열이 없진 않거든요. 의외로 보면 하판이 약간 뜨끈뜨끈해지는데 뭐 같은 사양에 더 넓으니까 팬리스인데 방열면에서도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볍거나 하진 않습니다. 13인치짜리가 1.24kg인데 요거는 1.51kg이에요. 맥북 프로 14인치와 90g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화면이 크고 가볍다 플러스 맥북 프로가 16인치 아니라 14인치로만 가도 279만원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가격차가 어느 순간 굉장히 커져버렸어요. 근데 189만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애플의 유일하게 없던 상대적으로 저렴 하면서 화면이 큰 제품이 생겼다는 점에서 반가워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주 반갑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게 13인치짜리는 가격을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9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30만원 더 투자해가지고 화면 크기를 늘릴 이유가 있는지 사양 차이는 진짜 스피커밖에 없거든. 그거는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거기까지는 소소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애플 최초의 공간 컴퓨터 비전 프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리얼리티 프로랑 XROS라는 이름으로 나올 거라 그랬는데 이제 그거 유출시킨 사람이 리얼리티 프로라고 한 놈 다 나와 이래 해가지고 다
하는 거야. 농담이에요. 애플이 상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돌았던 거고. 자, 어쨌든 공식적인 이름은 비전 프로와 비전 OS인데 이것이 아무리 봐도 그냥 VR 헤드셋 같은데 왜 최초의 공간 컴퓨터라는 이름을 또 지어냈냐 해가지고 제가 요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이 양반이 요거를 딱 써가지고 아이콘이 딱 뜨는 순간 아, 왜 그렇게 불렀는지 약간은 알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은 이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요런 VR 헤드셋들과 요게 오큘러스 퀘스트, 아 오큘러스 그러면 되지, 요게 메타 퀘스트2인데 기존에 이런 VR, XR, MR 뭐 뭐라고 부르시든 간에 거시기 현실 헤드셋들과 비슷하게 보자면 한없이 비슷하고요, 다르게 보자면 한없이 다릅니다. 말장난 같아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내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바닥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퀘스트2의 상품 페이지를 볼게요. 컨트롤 잡고 놀고 있어. 밑으로 스크롤 좀 더 내려봐. VR 경험 넘치는 즐거움과 게임, 수많은 컨텐츠까지 즐거워 놀고 있어. 뒤에서 얘기했지만 다른 게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요 친구의 핵심 포인트는 VR 엔터테인먼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비전 프로 상세 페이지 볼게요. 이럴 때는 이렇게 스크롤 내리면은 사람이 나오죠? 안 즐거워. 디지털 컨텐츠를 물리적인 공간과 매끄럽게 혼합을 해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야. 바탕화면을 확보하십시오. 앱이 따라올 것입니다. 증강현실로 페이스타임 하세요. 공간 운영체제 요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다른 헤드셋들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애플 헤드셋도 분명히 영화 볼 수 있다, 게임 할 수 있다 같은 얘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직접 말로 쓴 것도 전통적인 화면의 경계를 초월하여 확장되는 앱을 위한 무한한 캔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게임의 중요한 컨트롤러 아예 없앴죠. 가장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입력체인 사용자의 눈, 손, 음성을 통해 제어되는 완전한 3D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선보인다. 이 비전 OS를 통한 앱이 화면의 제약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앱을 원하는 크기로 나란히 배열할 수 있게 해준다 같은 것이 핵심이에요. 심지어 매직 키보드랑 매직 트랙패드 지원하기 때문에 요거를 일하는데, 뭔가 하는데 쓰는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런 VR, AR, MR, XR 뭐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요런 뒤집어 쓰는 거에 대해서 성공을 하려면은 컨텐츠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플은 그 컨텐츠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제품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업무용으로 주로 쓰이는 뭐 홀로렌즈가 됐든지 구글 글래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됐든지 그런 것들에 좀 더 가까운 제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컨텐츠에 대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죠. 전용 앱도 물론 있지만 아이패드나 아이폰 앱을 갖다 바로 구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맥을 열면은 요걸 갖다가 화면으로 띄워가지고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니터 조금 작고 조금 크고 요런 건 이제 끝났다는 거지. 당연히 이렇게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큘러스도 일을 할 수 있지만 엔터테인먼트가 주로 용도였던 거고, 비전 프로도 일은 할 수 있지만 엔터테인먼트도 가능합니다. 시네마 인바이런먼트 이런 것처럼 이거 보니까 약간 굉장히 초기의 VR에서도 언제나 시도를 했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갤럭시 VR에서도 막 영화관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커스텀이 좀 더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영화관처럼 볼 수 있는 거 있고, 이머시브 비디오라고 공간 음향으로 캡처한 180도 3D 8K 녹화물을 볼 수 있고요. 애플 TV 플러스 거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애플 아케이드에 게임도 가능하다. 패드를 연결해서 플레이를 하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오케이, 뭐 엔터테인먼트보다는 그냥 일에 좀 더 컨셉을 가진 거구만. 그런 헤드셋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저게 뭐가 신기한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애플이 이게 기술로 신기하게 만든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게 흔히들 하는 생각이고 물론 애플이 그럴 때가 존재를 하긴 했는데, 요즘은 애플이 기술은 없는데 사과 로고를 막아가지고 가격을 두 배 받는다까지 맞는데 기술이 없는데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 헤드셋에서 그걸 굉장히 잘 발전시키고 섞어놨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헤드셋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인기가 있는 이 퀘스트2 같은 거, 물론 그건 가격 때문에 많이 팔린 거고 그래서 해상도를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게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해상도가 부족한 게 빠르게 움직이는 게임을 할 때에도 거슬릴 때가 있는데, 업무용으로 쓸 때에는 더더욱 픽셀이 거슬려요. 그랬는데 요거는 한 눈당 4K TV보다 픽셀이 많다고 주장하는 마이크로 OLED가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픽셀만 우당탕탕 늘리면 되는 거면 요가 또 늦지 그랬냐?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걸 프로세싱하는 게, 물론 보이는 부분만 고해상도로 프로세싱하고 나머지는 덜 해도 되는 기술들 있다고는 하더라도 프로세싱 파워 자체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데 그걸 해결했죠. 여기다가 M2를 박아 넣었고요. 12개 카메라, 5개 센서, 6개 마이크 입력 정보를 전용으로 처리하는 전용 칩셋 R1을 새로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능과 함께해서 가능해진 게 제일 눈에 띄었는데, 저는 몰입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AR, VR, MR, XR 헤드셋들 많이 써봤는데 제가 제일 신경 쓰였던 거는 화질도 아니고 컨텐츠도 아니고 세상과 단절돼 있다는 그 기분이었어요. 애초에 목적성이 그런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완전히 가려져가지고 밖에 안 보이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신형 기계들에서는 이런 거에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톡톡 치면 밖에 보이고 걸어가다가 물리적으로 부딪힐 것 같을 때 알려주고 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게 귀찮다는 거야. 밖을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톡톡 쳐야 된다. 매번 톡톡 쳤다가 톡톡 껐다 톡톡 쳤다 톡톡 껐다. 특히나 요거는 카메라도 빼겨요. 더 거슬려. 거기다가 아까 물리적으로 부딪힐 것 같을 때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요거 가상
방 만들기 그런 거 해가지고 막 여기 소파 있다고 하나 알려주고 뭐 여기 벽 있다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대체로 잘 인식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귀찮은 과정을 거쳤어야 됐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밖을 볼 수는 있는데 밖이 나를 볼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좀 착하게 말하자면은 자기 세상에 빠져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자면 지 혼자 신났어. 그런데 이 비전 프로는 몰입감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서 기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볼 때마다 약간 애플워치와 에어팟 맥스가 섞여 있다는 느낌이긴 한데 요 위에 디지털 크라운이 있습니다. 이 용두를 갖다 돌리면은 몰입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보는 내 입장에서 요 화면을 완전히 VR 경험으로 둘러싸버릴지 AR 경험으로 지금 보이는 거 위에다가 덮는 건지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실시간으로 된다. 이거는 이 정도 성능의 칩셋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해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남 입장에서 내가 차단되어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도 해결이 됐어요. 놀랍게도 이 앞에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내 눈을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완전 몰입 모드이다가도 사람이 다가오면은 그 부분에 사람이 웅 하고 나와가지고 존재를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일일이 톡톡 두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채팅을 할 때 이렇게 3D로 얼굴을 스캔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눈알이 움직일 때 이 눈알과 표정을 갖다가 재생성을 해서 여기다 띄워주는 거예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 그리고 애플이 이걸 해결을 한 거 보니까 많이들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이 몰입도 문제, 몰입을 하려고 쓰는 거지만 완전히 여기 빠져들어가지고 불안하기는 싫다, 세상과 아예 단절되고 싶지는 않다, 그걸 내가 조절하고 싶다, 위급 상황에서는 여기서 사람이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해결했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게 가능하니까 혹은 원래 이걸 하려고 응용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3D 스캔한 걸로 페이스타임 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3D로 나를 만들어가지고 말하는 거, 표정, 눈 깜빡이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표현해주고요. 이렇게 눈알만 굴리면은 아이콘 선택이 가능하고요. 요건 애플워치에서 테스트했나 보지? 요렇게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고요. 사실 다른 애들도 이게 되긴 됐는데 아우! 결국에 컨트롤러를 집게 된다고? 이 안쪽에 LED랑 적외선 카메라가 들어가가지고 안구 추적을 통해서 이걸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을 스캔하는 것뿐만 아니라 옵틱 아이디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이 홍채 인식, 갤럭시 노트 FE에 들어갔던 그 홍채 인식처럼 잠금을 해제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센서가 겁내 많아가지고 애플 최초로 3D 촬영이 가능하죠? 근데 이 촬영하는 게 좀 웃겨. 이렇게 헤드셋을 쓰고서는 이렇게 촬영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집안에서 자기 애들이랑 있으니까 괜찮지 밖에서 이러고 다니면 미친놈이야. 근데 또 몰라 아무도 헤드폰 안 쓰다가 그 에어팟 맥스 해가지고 유행하니까 또 이게 쿨해졌잖아? 또 밖에서 이렇게 3D로 촬영하는 게 쿨하고 힙하고 영함의 아이콘이 될 수도 있어. MG하게. 그리고 요 3D 카메라도 쓰겠지만 라이다 스캐너랑 트루뎁스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아이폰이랑 아이패드 뒤에 있는 거, 페이스 아이디용으로 앞에 있던 거 그거에도 썼겠지만 그 머신러닝 데이터를 갖다가 여기다 써가지고 방환경 인식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쌓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또 시리로 테스트를 했는지 말로 입력 가능하고요. 놀랍게도 접근성 관리까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사실 좀 밀폐 같은 게 눈으로 비주얼로 보이는 거 내 불안함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사실 제 문제고 물리적으로 답답해. 이게 무게도 있고 거니와 막 스펀지로 된 거, 메쉬로 된 거 다 끼워봐도 그렇게 주구장창 뽀송뽀송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땀차고 답답해서 벗게 되는데 요 친구 무게랑 그런 소재 같은 건 어떨지 뭐 소재를 뒤통채가 잘 만들어가지고 막 쿠션 통기성 신축성을 모두 다 제공하고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요거는 실제로 써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비전 프로는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의 컴퓨팅 장비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노트북이 있고 태블릿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비전 프로가 있고 이런 것처럼 뭔가를 대체한다 혹은 뭔가를 확장해서 쓴다라는 개념보다는 단독적인 새로운 카테고리의 장비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사용하기 바라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기존의 헤드셋들처럼 그냥 엔터테인먼트용으로 쓰려면은 그거에 대한 품질도 굉장히 잘 잡은 것 같고요. 제가 길게 얘기하진 않았는데 이 귀 쪽에 두 개 드라이버 내장된 오디오 팟이라는 게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개인 맞춤 음향은 물론이고 환경에 적응한다. 요거 3D 스캐닝으로 어떤 물체가 어디에 있고 흡음 정도까지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플이 전통적으로 소리하는 기가 막혔기 때문에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기존의 기업용이 아니라 개인에게 팔고 싶었던 요런 헤드셋들은 대부분 엔터테인먼트, 말이 좋아 엔터테인먼트지 게임용으로 나왔던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컴퓨터에 가까운 저는 이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옛날에 진짜 옛날에 게임기 같은 거를 컴퓨터로 팔고 싶어 했거든. 왜냐면 게임기라고 하면 안 사주거든. 그래가지고 패미컴이라고 부르잖아. 그게 원래 패밀리 컴퓨터야. 그래가지고 요 컴퓨터에다가 이제 뭐 계산에 도움이 되는 공부 학습용 소프트웨어를 끼워서 막 그리고 뭐 로터스 뭐 엑셀 같은 것도 팩도 끼워
끼워서 테이프도 끼워서 컴퓨터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대부분 게임기로 썼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헤드셋들도 사실 그런 게 가능은 하고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는 거의 게임기로 쓰고 실질적으로 팔았는데 이거야말로 엔터테인먼트도 가능은 하지만 더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본격적인 컴퓨터의 느낌으로 대중에게 팔 수 있는 첫 번째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싶어요에서 끝나는 거는 지금 결정적인 단점 두 가지가 눈에 보이거든요. 첫 번째는 요거다. 요거 애플이 교묘하게 엘레강스하게 보이는 척 이 선이 이렇게 이쁘게 떨어질 수가 없어. 근데 이거 선이 뭐야? 외부 배터리를 연결하면 얼마 간대? 최대 2시간 간대. 최대 2시간이라는 거는 좀 열심히 쓰면 1시간 1시간 반 가겠다는 얘기야. 이게 자석으로 붙는 거여가지고 쏙쏙 떼내가지고 교체를 할 수는 있을 텐데 이 애플이 자랑한 제일 웃긴 건 뭔지 알아? 이 알루미늄 케이스 배터리는 주머니에 넣을 수 있대. 신난다. 대단하다. 2시간만 쓸 수 있다는 거 제일 큰 단점이고요. 외부 전원을 이용하면 하루 종일 쓸 수 있다는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외부 전원 이용하면 다 하루 종일 쓸 수 있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거 교체를 할 때 꺼지지는 않겠지? G5 모듈처럼 그 정도 배터리는 들어가 있겠지? 라는 게 첫 번째 문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가격이다. 가격이 소문 그대로 나왔다. 3499 USD 2KRW 하면은 요것이 457,447원에다가 부가세 10%를 포함하면 500만원이다. 사실 들어가 있는 사양 M2가 들어가 있고 R1이 들어가 있고 뭐 2330만개의 픽셀이 뭐 눈을 갖다가 하는 거에 생각하면은 457,447.5원이 제품 개발 비용과 부품 가격으로 생각했을 때 비싸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점은 내가 이해를 할랑 말랑해.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살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살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도 요게 비전 프로가 아니라 그냥 비전 염가형 제품을 이미 만들고 있을 텐데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카테고리를 처음 다듬을 때는 애플이 파격적인 가격으로 남들을 다 죽여놓고 시작을 한 게 특기인데 왜 이렇게 진짜 받고 싶은 가격을 받았을까? 이게 당연히 타협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렴한 가격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손해를 봤지만서도 하드웨어적으로 타협을 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아쉬운 부분들의 대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단가 문제로 깎아 내렸기 때문에 뭐 칩셋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아쉬운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애플도 이렇게 하고 단가를 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애플이 생각을 한 거지. 그렇게 아쉬운 부분들을 만들어가지고 깎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3,500불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1,000불을 깎았어. 그럼 2,500불이 싸다고 느껴져? 아니란 말이야. 아무리 깎아도 이렇게 400불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살놈살이야. 살놈만 사는 거야. 막말로 이거 2,500불 아니고 1,500불 한다? 안 사. 3,500불짜리 안 샀으면 1,500불짜리도 안 사. 똑같이 안 사. 그래서 애플은 1,000불 더 싸게 내놓고서는 비싼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라는 소리를 듣느니 어차피 비싼 건 정해져 있으니까 받고 싶은 가격 다 받고 카테고리의 첫 제품이잖아. 어떤 게 제대로 만드는 건지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보여주어서 아쉬운 건 가격뿐이다 라는 말을 듣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가격이 이만큼 아쉬워요가 나은 거지 가격도 아쉽고 성능도 아쉽고 요것도 아쉽고 한 거보다는. 아 근데 말하고 나니까 가격과 배터리가 아쉽겠구나.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다른 제품에서 보지 못한 부분들 플러스 보기는 봤지만 완성도가 떨어져가지고 이거 존재를 하든 말든 신경을 안 썼던 부분들이 굉장히 말끔하게 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애플 생태계. 제가 이렇게 애플 생태계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거를 썩 좋아하지 않는데 애플 제품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에서 될 건 다 되는데 안 썼던 것은 완성도의 문제도 있었지만 영상 통화를 하다가 모두 다 메타로 초대하세요. 메타 헤드셋 사시고 메타 계정 만들고 로그인 해가지고 방을 만들 테니까 들어오세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카카오톡 서버 죽는다고 다 다른 앱으로 이전했어? 못하잖아. 남들이 써야 다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요 애플 생태계에 묶여 있어가지고 남들과 함께 협동하는 건 물론이고 내가 쓰는 컨텐츠를 바로 연동해서 쓸 수 있다. 내가 이미 설치해놓은 앱들 여기서 돌아간다라는 거는 엄청난 장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애플 생태계의 헤드셋 혹은 뭐 공간 컴퓨팅 뭐라고 부르고 싶던 간에 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메타 주가도 올랐을걸? 애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생태가 늘어나는 거는 노트문 사장님도 얘기를 하셨을 텐데 중국 업체들이 폴더블을 만드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시장이 커지는 거니까 얼마든지 웰컴!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리얼리티 프로 덕분에 이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번 발표한 거에서 제일 재밌어 보이는 애플 비전 프로 플러스 비전 OS 비전 OS 얘기는 별로 안 했는데 뭐 제품 통합되어 있는 거라 비전 OS 딴 데 못 갈잖아? 어쨌든 같이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전 프로 출시는 내년에 미국에서 3499불에 출시된다 그러니까 출시가 되면은 그때 다시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모두 당장 깔아가지고 써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가 최대한 빨리 깔아가지고 정리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TV, 언더케이지샵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